엄청 고소해요. 너무 고소한데요? 오징어 들어있어요, 이렇게. 여기 집은 새콤하다 보다는 좀 달달하다? 이거 같아요. 살짝 달달하고 새콤한 맛? 좀? 그렇게 부담까지 않는 맛인 것 같아요. 오늘 물회를 많이 먹어봤거든요, 제가 어릴 때. 근데 뭐 초장향이나 뭐 그런 향이 세요, 좀. 향이 세가지고 먹기가 좀 불편했던 것도 있었거든요. 아, 초장에다가 한번 네, 알겠습니다. 오징어회를 찍어가지고 초장 맛도 맛있는데 간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. 말랑말랑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김주환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돌도 말아가지고, 네. 와, 이렇게? 이렇게. 아, 근데 오징어가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금방 떨어져 버리네. 아껴 먹어야 되는데 원래. 친구랑 술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안주를 많이 먹어버리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좀 와사비 간장을 좋아해요. 남자는 머리빨도 있어요. 라면 아니에요. 오징어 물회예요. 소면을 추가하고. 저는 소고기보다 삼겹살도 좋아해요. 그래서 93년생이에요.
오징어가 이게 2만 5천짜리인가? 할 거예요, 이게. 네. 가격대가 오징어가 오징어 철일 때도 비싸지 않나? 아닌가? 와, 입이 춤추네. 소면이 소면 같이 먹을 때 오징어까지 같이 올라와요. 그래서 신의 식감도 좋고요. 소면이 또 얇아가지고 쫀득쫀득하면서 이거 오징어 다 넣어버려 일단. 다리만 다 넣을게요. 이건 아까우니까 따로 먹고. 일본에서도 오징어 비싸요. 오징어 비싸요. 여름에 좀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이거 먹었으면 진짜 끝장나겠다. 지금 날씨가 좀 많이 풀렸잖아요. 맞죠? 많이 풀렸죠? 이제 밤 되면 추워지고 지금은 좀 애매하지 않나? 낮엔 덥고 지금 저녁엔 춥고 맵네. 하루 되기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올라갈 것 같아요. 추석에 먹방 해야죠. 추석 먹방. 아주 추운데 에어컨 틀어놨어. 리얼 사운드 제일 맛있던 거요. 맛있었던 것도 많았고 맛없던 것도 있었어요. 난 랜덤 이제.
손편이요? 저 손편 좋아해요, 엄청. 치즈도 진짜 좋아해요. 누가 한밤중에 노래 부르고 있어요. 위에서 피아노 소리도 들리던데, 안주를 위에서, 내 위에 가수가 사는, 위에서 가수 사는 거 아니야? 뭐야? 어, 시원해. 맛있네. 소고기랑 맛있어요. 오징어 차가워졌네요. 잠깐만요, 밥 먹어요. 티비 튀어나왔어, 티비. 티비 소리야, 티비 소리. 오전 다리가 좀 따뜻하네요. TV에 켜져 있어요. 네.
와, 나왜 이렇게 맵지? 시장 처음 봐요. 전 똥개예요, 똥개. 추석에 벌써 남았네요, 그냥. 추석 기다리신 분 있어요? 명절? 면접에 시집가라 해서 슬프다고요. 저도 면접을 그렇게 나는 옛날에 면접 때좀 남의 자식은 막 견철했다 이런 거 보면 막 어쩔 수 없이 막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눈치껏 막 가고 매워 옥상에서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막어 뭔가 뭔가 비교당하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, 저는. 비교를 왜 할지, 막 그런 것도 있었고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녹화 끝.